그냥 한 반평 정도 뛰는데 그냥 넣었다 놨다는 거야. 말도 방이지. 아, 이게요, 지금? 오. 들어가는 것조차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아유, 깊게 돼 있어요, 안에? 내 부파, 뭐, 저, 빵이 보이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좁은 입구를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안에는 뜨거운 기운이 있네. 굴을 파셨나 보죠. 나무로 기둥을 세운 뒤 천막으로 덧댄 지붕과 한 사람이 눕는 것도 벅차 보이는 비좁은 공간이 펼쳐졌다. 그렇게 겨주고 겨 나와. 에? 겨 들어가고 겨 나온다니까. 아, 이거 한 번도 잘못 읽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건지 의아해하는 제작진을 위해 몸소 시범을 보이는 할아버지. 엉금엉금 마치 좁은 구멍을 통과하듯 기어야 하는데 마지막 남은 발까지 쏙 보는 것도 힘이 들 지경. 이렇게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누우세요. 다리가 마음대로 뻗어요. 다리도 마음대로 못 뻗어. 다리도요? 응, 저 봐라. 두 다리 쭉 뻗고 눕지는 못해도 추운 겨울 등 따뜻하게 지내왔다는데 그 1등 공신이 바로 이것.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했더니 굴뚝이에요. 이게 굴뚝이에요? 움막 뒤로 굴뚝과 연결되어 있는 아궁이가 있었다. 쓸모없는 종이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하자 금세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렇게 활활 불을 뗄수록 움막 안도 뜨겁게 달아오른다는데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기운이 방밑을 지나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것. 내가 맨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그만둔 거예요. 85년도에 왔으니까. 85년도에? 25년? 26년도. 반죽한 흙과 돌로 지은 움막에서 비바람 걱정 없이 25년 넘도록 살고 있다고. 긴 세월에 비해 살림살이는 단출하다. 꽃창도 있고 된장도 있고 막 이런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한 할아버지의 냉장고인 셈이다. 무인도와 다름없는 산에서 모든 것을 얻고 있는 할아버지. 건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병든 나뭇가지를 잘라내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제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할아버지는 자연이 주는 그대로 자급자족을 하며 살고 있었다. 이렇게 찬밥이란 말이야. 쌀만한 좀 어디요? 쌀 아니야. 아, 이렇게 드세요? 찬밥이야. 쌀 아니야. 안에 쌀 들어. 이제 밥이 되면 쌀이지. 지난해 직접 거둔 것들이라는데 쑥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뭐 채식을 유지해놔. 그런 거다 그냥 같이 넣고 끓이세요? 맛있구나, 뭐, 배고프면. 아무리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25년을 하루같이 매일 똑같은 밥상이다. 그동안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다. 사람이 산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할아버지는 왜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정직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정직한 사람이 승리를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정직하게 깨끗이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면. 제대로 된 집이나 이런 데에서도 정직하게 살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산속까지 올라오셔서 정직하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발길을 좀 먹으면 멍청이들 먹으면 몇 번 내가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 한정세가 짱 팔라고 정직교 사장이 그걸 끝난 거지. 뭐 세참도 세참도요. 아니 진짜 이 사람아. 마을 근처도 있고 도시 근처도 있고 이 떨어지